할렐루야. 오산나 교회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오산나 교회 각 격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공간이지만 같은 시간 속에서 또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가 계신 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소리로 다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그분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그분을 향하여서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목소리로 정말로 힘차게 손뼉치면서 찬양합시다. 찬양 중에
바라봅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마음으로 주 성실하라. 그는 위대하시와 십자가 신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위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세월을 지나고 있음에도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시원한 날씨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화바도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는 근심 걱정 어떻게 이런 환경을 나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낙담하여 무기력하게 살아온 걸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게으르고 나태했던 허물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며 대한민국도 정치, 경제, 안보 등 너무나 힘든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정치하는 지주자들 되게 하시고 백성들이 어려워도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열방의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소가 어디든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교회와 가정, 생업을 축복하셔서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에도 베푸신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미꿈소 비전센터를 건축하기에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마음으로 온 교회가 기도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옵고 정직하고 신실한 시공업체가 선정되게 하시어 건축이 잘 지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각 부서를 축복하시어 지치지 않고 서로 돌아봐 격려하는 호산나 교회 지체로 세워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유진소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성도들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을 주실 때 저희는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호산나 성도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0월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진은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월 21일 수요 예배부터 담임 목사님의 요게벳의 노래 시리즈 설교가 시작됩니다. 2021년 예산 수립 방안 설명 및 전산 교육이 10월 25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헵시바 화요 여성 예배가 10월 27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향기마을이며 다음 주는 화평마을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신간도서 성막에서 예배를 배우다가 발행되었습니다. 명지 1층 서점과 로비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학습 신청 및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이 10월 25일 주일과 11월 1일 1부에서 4부 예배 후에 명지 4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대1 동반자 과정 신청을 매주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명지 1층 로비 1대1 데스크에서 받습니다. 결혼 예비학교가 10월 31일 토요일부터 11월 14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서는 10월 25일 주일까지 명지 1층 행정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T학교 수강생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11월 3일 화요일부터 진행되고 현장 강의는 11월 7일 토요일부터 진행됩니다. 호산나 선교원 입학설명회가 10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1시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으며 입학 접수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26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받습니다. 히즈 아카데미 입학설명회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명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좋으시죠? 네. 예, 정말 행복하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여기뿐만 아니라 또 현장에서 우리 각 층에서 드리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손 한번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짜 성도의 교제를 지켜드리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할 때 이제 아직도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각 층에서 지금 떨어져 예배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라이브 채팅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성도들한테 날려주십시오. 정말 여기 계신 분도 해도 괜찮습니다. 좀 바쁘시겠죠? 찬양하며 채팅하려니까 그럼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서로 축복하면서 시내가에 축복의 메시지들을 보내주신 것을 몇 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피아노 612 성도님, 주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02TV 성도님, 주님 아래서 모두 사랑합니다. 아멘. 배희옥 성도님, 온전한 예배로 하나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한 주간도 예배하며 은혜로 나아갑니다. 남이 김 성도님, 같은 곳에 있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드림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등등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예배 지키기 챌린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올 수 있으면 오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게 어려운 분들은 영상으로 드리지만 꼭 예배를 지켜드리고요. 각 다락방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우리 순원도 그럴 수 있도록 계속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저희가 요번 그 비대면 기간을 이용해서 우리 본당 리모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강단 쪽을 좀 바꾸는 리모델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한 주간이 겹쳤어요.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금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사랑을 또 식당, 지하 식당에 또 비전홀 또 2층에 우리 새가족실, 4층에 홍보실, 9층에 세미나실 지금 다 또 우리 하단 예배당까지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계속 많이 계시는데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하여간 다음 주는 저희가 공사를 이제 다 해서 본당에서 할 거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아마 한꺼번에 같이 좀 더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여러분 어렵지만 이런 상황에 꼭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특히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바로 구딜 그 코리아 우리 허산나 복지단의 구딜 스토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접촉 못하다 보니까 이 기증품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기증품을 많이 못 받아서 굉장히 어렵다고 아주 그 힘든 것을 저한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여간 더 적극적으로 기증을 해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사용하지 않는 것, 입지 않는 옷 이런 것들 중에서 기증할 것을 기증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아주 사용하는 것, 옷도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기증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옷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더 열심히 이렇게 기증을 해주셔야 이 사역이 정말 아름답게 갑니다. 좀 그 말씀드릴 것은 뭐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에 그 기증품 수거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폐기물을 갖다 놓는 분이 계시다라고 해서 절대 우리 교인이 아니라는 걸 확신합니다. 제가 아마 누군가가 그랬겠죠. 그런데 그것 처리하는 데만 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폐기물은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데나 혹은 다른 어떤 곳에 줄 수 있는 곳 주시고 우리 구딜에서는 바로 다시 성도님들한테 또 사람들한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꼭 잘 준비해서 가능하면 세탁해서 그래서 그렇게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11, 12호로가 지금 나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말씀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꼭 구입하시는데 우리 명지 1층 로비에서 그리고 주중에는 우리 카페드미션에서 또 하단은 꿈드림 카페에서 판매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미품수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이번 주는 향기마을이고요. 그 다음 주는 화평마을입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세워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미꿈스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미꿈스 비전센터가 다음 세대 자녀들의 믿음을 도약시키며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축복과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예, 정말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이지만 미꿈소 비전센터를 건축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기도로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검은 말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을 아름답게 도약시키고 또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비전센터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우기 원합니다. 그런 능력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일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예배드리면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힘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이 마음 우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도움의 손길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키우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전하는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심령들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를 신뢰하고 나가는 그 믿음 주님 기뻐하시사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신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는데 함께 있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게 언제 끝날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는지 알 수가 없다.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사는 것도 힘들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이것 때문에 오는 불편함도 힘들고, 또 여기 이 코로나 때문에 파생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 다 힘들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맥빠지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것이 언제 끝날는지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끝나겠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놈은요 날씨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또 다들 백신이 나오면 끝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백신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백신 개발이 지지부진하다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그런 제약회사들이 뭐 임상의 세 번째 단계인 3상까지 갔다고 하는데 거기서 뭐 계속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중단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나 돼야 백신이 가능할 것 같다, 혹은 어떤 뉴스는 아예 2022년 되어야 가능하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정말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래요, 지금 정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이 코로나19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삶에서 정말 힘든 것, 바로 그것이 이거예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 그렇게 계속 끝이 나지 않고 질질 끌려가는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는다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힘든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이 대적 마귀의 공격의 목표가 우리를 갖다가 파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끝이 나지 않는 상황 속에 집어넣고 질질 끌면서 공격하는 이것은요 가장 잔인하고 교활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앞서서 성령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의 갈등을 먼저 풀어보겠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의도하지 않게 유대인들의 어떤 소유에 휘말리면서, 그러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재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벌써 2년간이나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2년이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얼마나 그것이 답답한 시간인지. 그냥 2년은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판결이 질질 늘어진 상태로 2년간 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끝을 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요, 계속 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싸우고 반복하고 신경 쓰고 거기에 잡혀 있고, 이건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것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희망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희망을 가지게 하는데 그런데 결국 그것이 무산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고문이라고 고문당하는 것 같다고 해서 나온 말이 바로 희망 고문 아닙니까? 바울사도는 바로 이 2년 동안 희망 고문을 당했습니다. 상황이 자꾸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가졌어요. 풀려날 수 있겠다, 해결될 수 있겠다. 그런데 계속 거기에 실망하고 마는 그런 바로 희망 고문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일단 자신을 재판하는 유대 총독, 즉 로마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드로 바뀌었습니다. 즉 재판관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너무나 세상적인 사람 벨릭스가 떠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총독이 왔으니까 그래서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고발하는 주체인 대제사장도 바뀌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처음 고발하고 했었는데 그가 물러나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후임이 되었다가 그 요나단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벨릭스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파비의 아들 이슈마엘이 바로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이 과정 속에서 또한 그러면 이제 내가 풀려날 수도 있겠다, 해결될 수 있겠다 기대를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총독도 바뀌고 대제사장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런데 바울의 문제는 하나도 풀린 게 없어요. 이 문제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2년 전 그 이야기하고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또 묻고 또 변호하고 또 신문하고 또 비난하고 또 싸우고 말이죠. 정말 지치고 피곤한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까지 가야 하나? 길도 안 보이고 끝도 안 보이고 말이죠. 베스도가 부임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또 그에게 요청하기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자기들의 공회의에서 재판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물론 계략입니다. 바로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요 매복했다가 바로 암살하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건 2년 전에 이미 시도했던 그 이야기예요. 이것들은 포기도 안 해. 똑같은 어떤 계략을 또 피는 거예요. 다행히 베스도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베스도가 거절했을까? 아마 베스도가 이 성격적으로 일 처리에 있어서 대단히 꼼꼼하고 원칙주의자여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든지. 저는요 후자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움직이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명 있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없거든요. 예, 더군다나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사명 받은 사람을 땅끝커녕 그냥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죽게 한다면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것이 아닌가. 자, 여하튼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서 재판이 벌어졌는데 그 내용은 역시 전과 동.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도 전과 동. 그것에는 바울의 어떤 그런 답변도 전과 동. 2년이 지났건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이 정말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 똑같은 문제에 똑같은 갈등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한 반복하는 것처럼 진짜 사람 지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요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뛰쳐나갔을 거예요. 아니면 말이죠 그만 끝내자라고 소리 지르고 그냥 뒤집어졌을 거예요. 아니면 제발 그만하자고 당신들 말대로 내가 죄인이다 그냥 됐냐 이제 이렇게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여튼 누구든지요 이렇게 끝이 안 나고 계속되는 고통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끝을 내야지 안 그러군요 이 내면이 그야말로 지쳐 말라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는 게 아니죠. 한 번은 제가 어떤 그 남자 성도님 상담을 했는데 이분은 부부 갈등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보통 부부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뭐 거의 뭐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보니까 특히 그 부인이 성격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의부증이 좀 있으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결혼 초기부터 정말 힘들었다고요. 하긴 자기들은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웠다니까. 그러면서 그냥 힘든데 이게 거의 20년이에요. 정말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너무 고통받고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가정을 깰 수도 없고 또 아이들이 태어났으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도 할 수가 없고
또 어떤 데 보면 그 부인이 어떤 데도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러는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하고,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또 그러면서 또 그 서로 갈등하는 과정에 자기도 말이죠, 그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좀 실수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또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고통스럽고 이건 정말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 저는요 그 상담하면서 듣는 것만으로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산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날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하나 확인하게 된 것이 뭐냐, 이렇게 끝나지 않는 갈등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게 가장 나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삶을 가장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부부간의 갈등만 아니라 정말 다른 가족들하고 갈등도 그래요. 다른 친구들과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래요. 한 번 가난하고 어렵고 한 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계속 어렵게 되면요 사람 쓰러집니다. 여러분 몸 아픈 것도 그래요. 그냥 한 번 아픈 것도 힘들지만 계속 나을 방법도 없이 아픈 건요 정말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참 끈질긴 사람 많아요.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데도 그냥 뭐 끄떡도 없어. 안 변해. 정말 사람 힘든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종류의 끝나지 않는 어려움, 이 해결되지 않는 이야기, 이것은요 여튼간 어떤 식인가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팽개치듯이 그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실패니까, 그것은 바로 패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동일한 상황에 있었던 바울이 결정하고 행동했던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여기 나오는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 말이에요.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하면은 카이사라 에피칼루마이라는 뜻입니다. 카이사라 에피칼루마이. 그런데 사실 헬라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의 중요한 건 로마 말이에요. 라틴어입니다. 아마 바울도 그 라틴어를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주 강력한 법적 용어거든요. 그것이 바로 카이사렘 아벨로라는 말입니다. 카이사렘 아벨로. 라틴어로 카이사렘 아벨로. 영어식으로 표현한다면 appeal to Caesar. appeal to Caesar. 즉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이 한마디로요 그동안 2년 동안 끌어왔던 이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문제와 상황은 무조건 뭐예요? 가이사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바로 이 로마 안에 법이 있는데 바울처럼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 내 속국까지 포함해서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어떤 송사에 휘말렸든지 간에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이 카이사렘 아벨로를 딱 신청하는 순간 무조건 가이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황제 앞에 가서 직접 재판 받습니다. 지방 재판 안 받아요. 황제 앞으로 가서 직접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기서 무조건 로마로 가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카이사렘 아벨로, 바울이 선포했던 이 카이사렘 아벨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 이 사람이 황제 직접 재판을 요청해서 2년간 끌어왔던 이야기를 종식시킨 거 이거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영적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메시지가 되려면 영적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한테 메시지가 됩니까?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제의 직접 재판을 요청한 그 이야기가, 그래서 이 진전 없던 그 모든 상황이 확 바뀐 이야기가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이 바울이 이 황제 직소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가 이 죄수가 된 이 상황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일단 이곳 유대, 이 팔레스타인 있는 가이사라에서의 2년간의 지루한 이야기는 끝을 내죠. 하지만 그렇다고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뭐예요? 미결수이긴 하지만 죄인으로서 끌려가는 거예요. 가서 또 대기해야 돼. 그리고 뭐예요? 황제가 또 재판을 해줄 때 이게 진짜 사실대로 제대로 진실을 가려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바울을 만났던 헤롯 아그립바는요,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할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일이 꼬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 카이사람 아벨로 이걸 외친 이 바울의 외침이 이렇게 지치고 힘든 모든 어떤 그런 죄 상황들을 해결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하는가 말이죠.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 카이사람 아벨로를 외쳤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이 가이사랴에서 2년간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끝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 이 일이 사실 그 뒤에 그렇게 외치게 된 중요한 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냥 단지 외친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외치게 된 어떤 배경이 있다고 말입니다. 어떤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는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외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외친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외친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런 면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바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2년 전 처음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유가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고 거의 도래마다 죽을 뻔한 순간에 로마 천부장 루시아가 개입해가지고 그래서 로마군에 의해서 결박당해서, 그래서 로마 군대 영문 안으로 이제 죄수로 끌려가게 된 바로 그 첫날 밤, 바로 그 밤, 가장 당황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황당한 일을 겪은 바로 그 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즉 로마까지 가서 거기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될 그 비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곧 풀려날 줄 알았어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곧 풀려나서,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까지 복음 전하러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발목을 잡고 이런 상황 속에서 2년간이나 흘러온 겁니다. 정말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로마에서 증언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로마는커녕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으니 말이죠.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이야기 가운데 불현듯 떠오른 것이 바로 뭐냐? 카이사람 아벨로라는 거였어요. 카이사람 아벨로라는 바로 그 방식. 그동안은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를 가려면 일단 먼저 여기서 결백을 증명하고 당당하게 풀려나가야 한다. 이게 먼저다. 내가 여기서 결백을 증명받고 당당하게 풀려나야, 그래야 그 다음에 로마로 갈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로마로 가는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문제였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건 자기 계획이지. 이건 자기 플랜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에요. 정말
자기 생각으로 상황을 풀어가는 것이고 자기 방식, 자기 판단, 자기 고집이었던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카이사렘 아벨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그동안 모른 게 아니에요. 알고 있죠 당연히요. 근데 왜 안 썼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죄수에서 풀어나는 게 아니니까. 여전히 죄수로 로마까지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고려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죄수로 가면 어때? 주의 말씀은 로마로 가는 것이지 자유인으로 여기에서 정말 이 재판을 이기고 가는 것 그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죄수로 간다 할지라도 어떤 로마로 가는 이 주의 말씀을 따라야겠다. 결국 뭐예요? 어찌 됐든 간에 난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카이사렘 아벨로를 요청한 거예요. 가이사가 자기 상황을 풀어줄 것을 기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로 가라는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가면 거기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역사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믿기에 뭐 죽으라면 죽어야죠 뭐. 예, 죽으라면 죽어야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울이 사용한 이 카이사람 아벨로 즉 가이사에게 호소한다는 것은요 사실 바울에게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 혹은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의 신음과 아픔 답답함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는 정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요 다 하나님께 호소하죠. 심지어 불신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은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뜻이 아닌 내 자신의 주장, 고집, 자존심, 감정적 채권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말이죠. 나를 이 상황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바로 거기에 맡겨드리는 그것으로 이야기를 정리해버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풀리지 않고 끝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정말 많은 경우 놓지 않아서 그래요. 포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어떤 걸 여전히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그런 예와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그 어떤 아이가 도자기로 만든 이 항아리 안에다가 손을 집어넣는데 이 손이 빠지질 않아요. 목이 좁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빠지질 않아가지고 이 뭐 이게 난리가 났어요. 막 울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딱 와서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한 게 아니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 왜 안 나오지?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아, 들어갔으니까 손이 그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안 빠지지?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예 손을 잘 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뽑아보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막 울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탕을 놓치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사탕이 있는데 이걸 움켜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빠지죠. 그냥 웃긴 이야기 같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도전받습니다. 예, 왜 안 빠지냐면요 움켜쥐고 있어서 그래요. 여전히 움켜쥐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 고집하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 고집하니까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못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이야기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은요 정말 이 풀리지 않는 그 상황을 패배하지 않고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왜?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은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게 여전하고 다 동일하다 할지라도 바로 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예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브라질에 상파울루에 집회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부부가 저를 당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하면서 교제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날 간증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밥은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하여간 간증 듣느냐고 너무 좋아서 이분들은 이제 젊을 때 아들 하나 어릴 때 데리고 브라질로 이민을 가신 거예요. 근데 뭐 이민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만 진짜 힘들거든요. 가서 고생 무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이분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그 장로님 말씀대로 한국에 있었으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민자 가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 받으니까 정말 그래서 행복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아들 때문에. 이 아들이 잘 자라니까. 정말 이 아들은요 너무 훌륭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잘 신앙 가운데 성장하면서 또 공부도 잘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상파울로 그 국립대학교 법대에 들어갔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표정이 없으시지만 그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면요 그 브라질 이민자들을 물어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그 한인타운에 플랜카드가 붙는 그런 대학이랍니다. 굉장히 좋은 아주 막 그런 곳에 법대에 들어가니까 뭐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생겼는데 언제냐? 바로 이 아들이 대학 들어가서 다니다가 중간에 그 학교 안에서 브라질 현지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뭐 이 장로님이 본인이 솔직히 인정하더라고. 자기는 며느리는 한국 며느리여야 한다는 그런 편견 갖고 있다고. 그것도 그래서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문제가 뭐냐? 자기가 그걸 다 내려놓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 여자친구 아이가 정말로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단 너무 세속적이고 브라질 현지 사람들처럼 그리고 가치관이 전혀 안 맞고 신앙은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저런 아이와 같이 산다면 그 뭐 아이뿐 아니라 그 집안도 다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나 힘들고 불행하겠다 싶어가지고 결사반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반대하면서 아들과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게 점점 심해지고 갈등이 심해지고 정말 사랑하는 것만큼 더 갈등이 심해지고 결국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아들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나가서는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사는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그 아들을 보러 그 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거기 휘오라고 리오 그쪽에서는 거기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주지도 않더라는 그리고 연락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정말 그 고통은 말도 못하고 비참하기까지 하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걷는데 풀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한 1년 정도 이상을 보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속에 진짜 자기는 지옥 가운데 살았다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거 가지고 얘기해도 답이 없는 그런 중에 이분이 이제 사업 때문에 LA를 방문하게 됐는데 비행기가 이제 LA 공항에 착륙하려고 이제 LA 상공을 딱 들어왔을 때 그때 그 LA 상공에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아주 뚜렷한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한 너의 모든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으라. 그 순간 기도하다 말고 따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벌써 다 내려놨는데요. 이미 벌써 다 내려놨습니다. 뭘 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넌 하나도 내려놓지 않았다. 내려놓은 척만 하지 하나도 내려놓지 않았다. 너 왜 이렇게 분노하느냐? 안 내려놨으니까. 왜 섭섭하냐? 안 내려놨으니까. 왜 불안하냐? 안 내려놨으니까.
왜 못마땅하냐? 내려놓은 게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그 아이가 어릴 때 나한테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는데 너 도대체 지금까지 맡긴 게 뭐가 있냐? 하나도 안 맡겼는데 다 네 맘대로 하고 뭘 맡겼다고 말하냐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아들을 내려놓으라고,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보니까 정말 자기가 하나도 내려놓은 게 없는 거예요. 내려놓은 척만 한 것뿐이에요. 예. 하나도 포기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섭섭하고 힘들었던 것을 발견하면서 정말 이건 성령의 역사인데 정말 그 순간 그 장로님은 성령 안에서 그 아들에 대한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회개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뭐 비행기 아니지만 뭐 그냥 뭐 옆 사람 볼 거 없이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완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기가 LA 공항에 도착하고 그리고 나서 나와서 이제 다운타운에 있는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된 다음에 브라질에 그 권사님한테 부인한테 전화를 잘 도착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굉장히 막 흥분해가지고 여보 아들이 돌아왔다고 믿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믿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그 아들이 돌아온 완전히 정리하고 돌아왔 그런데 그 아들이 정리하고 돌아온 그 결정적인 시간을 보니까 그게 언제냐, 바로 LA 상공에 자기가 떠있을 때 다 기도하면서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환으로 그 모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를 이 상황에 넣어주신 주의 뜻을 받아들이세요. 왜 그러냐고 억울하다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내가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깨달으세요. 내가 왜 하필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말하면 저 인간도 별 수 없다, 이 인간만이 문제가 아니다. 예, 받아들이세요. 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나를 위해 필요해서 글쓰라는 것, 예, 받아들이세요. 예. 내려놓으라는 것, 내려놓으세요. 그 길은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란 말 쓰지 마세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이건 절대 아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아시니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예, 그거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그걸 주의 뜻으로 선택하세요. 내 고집 때문에 숨겨지고 가려져 있던 그 주님의 길, 주님의 의미, 주의 뜻을 찾고 붙잡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우리의 십자가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을 기도하면서 이 한 가지만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구호가 아니라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호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능력을 받고 그렇게 해결 받고 그렇게 모든 걸 풀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참신앙 그거 아닙니까? 정말 참신앙 그 역사에 주님, 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구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신실하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이 신앙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야기 가운데 여전히 한복판에 있지만 하나님께 호소하는 신앙으로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주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주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주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